그래서 바로 껐어. 이런. 아 죽을 거야. 진짜. 나 너무 아, 맛있는데 진짜 뜨겁다. 기린스? 뭐? 뭐라고? 지랄. 아, 난 네가 지랄하네 이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 나 접혀 있어? 나 출석부터 있어? 아, 그래? 왜 저래?
싸늘하다. 레이터. 나만 누군지가 탁하냐? 숨이 안 서서 괜찮아 다 그래. 초등학교 한 5시 6시 한 번 끝나시고 일어나지 않냐고. 왜 동민아? 이거 안 나오는 걸 주신 거 같은데. 아, 안 나와? 미안. 야, 네가 갖고 와. 네 집에서. 나 그냥 또 들림 또 들림. 나 근데 다 썼어. 너 사. 아니, 야, 너 사. 또 들렸는데. 다 썼어요. 야, 그냥 파란색으로 썼어. 왜 이렇게 예뻐했어? 나 완전 잘했지. 이렇게 써도 남는 게 없어. 이거 사오라고. 이게 뭐야. 이건 또 피곤해. 야, 이거 가서 버리긴 하니 알았으니까. 아휴. 근데 약간 노을 같기도 하고.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씨발! 와, 내 쥐인 줄. 지금 쥐가 문제야, 지금? 와, 지금 개껍질 올랐네. 아, 배고파. 아, 진짜 가는 거 너무 귀찮아. 힘도 없나 봐. 추워가지고 꼬리 떠는 거 봐. 안 귀여워. 꽉 물었어요. 심심했나 보다. 주세요. 주세요. 귀여워. 어머, 우와. 하비치라. 하비치라. 으쌰. 와, 잘한다. 완전 카리스마 쳐. 우와. 독찰하지 마. 미안. 너 나 독찰하지 마. 그래, 미안. A few moments later. 아, 그제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제 안 했는데. 나 일부러 어제 그 문제집을 한 7개 있으면 떡볶이 먹는다. 진짜 그 정도로 떡이. 마음 다잡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마늘전이 너무 맛있다. 나 여기 마늘전 맛있어. 아, 맞좀 맞네. 그랬었네. 나 진짜 부탁하고 싶다.
앉아.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쇼츠 조금만 보고 공부할까? 해가지고 핸드폰 켰어요. 혹시 그 박승현님이라고 아세요? 그 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진짜 죽을 듯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 영상은 전체를 안 보고 쇼츠만 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웃겨요. 막 혼자 지금 있는데 혼자 진짜 죽을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거든요? 아 진짜 웃겨요. 막 약간 코드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웃겨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되게 물론 일부러 웃기려고 보내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운동하는 거를 보내서 이 자세가 맞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박승현님이 이걸 보고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쇼츠인데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많고 진짜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그냥 아니, 편집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에코 소리 있거든요. 그런 거야?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도 엄청 얇으셔가지고 아 진짜 웃겨요. 약간 그걸 보면서 한번 더 세상은 살맛이 생겼습니다. 시험기간 때는 세상은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많이 아프고 장기가 왜 이렇게 많고 왜 태어나고 태어난 것도 그냥 좀 태어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시 해봅시다. 화이팅! A few moments later.
아. 여러분, 제가 원래는 방에 있을 때는 이 집게 머리핀으로 그냥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 집게 머리핀으로 하고 영상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보름달이에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제 자신이.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학교 분들이 제 영상 정말 많이 보셔서 이거를 그렇게 막 구린 모습을 보여드리기 조금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도 안 구리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항상 마주치잖아요, 구독자님 분들을. 그러면 진짜 상태 개판일 때만 마주쳐요. 진짜 나 오늘 상태 너무 괜찮아, 예뻐 할 때 나 안 마주치고, 진짜 정말 아 정말 페인, 정말 누가 봐도 좀 안 씻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 뭘 할 거냐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성인 간호 과제가 제일 많아요. 얘랑 얘 이렇게 두 개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이 과제가 어떤 과제냐면 한 수업당 의학용어 20개랑 간호진단 하나 내리는 거, 간호과정까지 그거랑 요약정리를 한 장 이상, 앞뒤로 한 장 이상 하는 건데 다 무조건 숙이에요. 근데 의학용어만 아이패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패드로 했더니 출력해 오래요. 그래서 지금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당뇨병이 인구에게 끼치는 건가요? 당뇨병? 응. 임신성 당뇨병. 아. 아이 털이? 어. A few moments later. 아니 난 그냥 아예 어려웠어. 와 진짜 내 점수 같아 날씨가. 뭐 너 청소년기랑 학년기 그쪽 아예 안 봤지? 아 왜 저래?
불밤을 샜습니다. 아, 졸려 뒤지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깐 침대에 올라와 서고 있는데, 아,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